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는 멕시코 만유에서 조그만 돛단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정말이지 돌이킬 수 없게 살라오, 즉 운수가 완전히 바닥난 지경이 되었다고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타고 나갔고 그 배는 일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세 마리나 잡았다.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년은 마음이 아팠다. 소년은 언제나 물가로 내려가서 노인을 도와 사려놓은 낚싯줄 뭉치나 갈고리와 작살 또는 돛대에 둘둘만 돛다위를 날랐다. 밀가루 부대를 여기저기 기워붙인 돛은 둘둘 감겨있는 꼴이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삐쩍 마르고 야위였으며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두 뺨에는 열대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으로 생긴 양성 피부암 때문에 갈색 반점이 번져 있었다. 갈색 반점은 얼굴 양옆을 타고 길게 아래까지 번졌고 두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고기를 다루다가 생긴 상처 자국들이 주름처럼 깊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이 중 최근에 생긴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물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지역만큼이나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의 모든 것이 늙거나 낡아 있었다. 하지만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파란 두 눈은 여전히 생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노인의 배를 끌어올려놓고 해안 기슭을 올라가면서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저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은 말했다. 넌 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할아버지가 87일이나 고기를 못 잡다가 저랑 함께 나가서 3주 동안 매일 큰 고기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 기억하고 있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못 믿어서 떠난 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전 아직 어려서 아빠 말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래, 안다. 노인은 말했다. 아주 당연한 거야.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지. 그렇지 않니? 그래요. 소년은 말했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옮기기로 하고요. 왜 안 되겠니? 노인은 말했다. 같은 어부끼리 말이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노인을 놀리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든 어부들 가운데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색하지 않은 채 해류나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드리웠는지 또는 계속되는 좋은 날씨나 바다에서 본 것들에 대해 점잖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고기잡이가 성공적이었던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를 토막내어 두 개의 널반지에 가로로 길게 올려놓은 다음 수산물 창고로 운반해 갔다. 각각의 널반지 끝에 남자들이 두 명씩 붙어 비틀거리며 운반해 간 그 고기들은 창고에서 대기했다가 냉동 트럭에 실려 아바나의 시장으로 운송될 것이었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 저쪽편에 있는 상어 가공 공장으로 그것들을 실어 갔다. 거기서 상어는 도르래 장치로 끌어올려진 다음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졌다. 그리고 살은 토막토막 잘려 소금에 절여졌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 때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풍겨왔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선회했다가 잠잠해져서 악취가 아주 희미하게만 코끝에 느껴졌고 그래서 테라스는 환한 햇살 아래 쾌적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잡은 채 오래전 일을 생각하던 참이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 내일 쓸 정어리를 잡아와도 될까요? 괜찮다. 넌 가서 야구나 해. 난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제가 구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다른 거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맥주를 사줬잖니. 노인은 말했다.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절 처음 배에 태우고 나가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단다. 그때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내가 고기를 잡아 끌어 올렸는데 그놈이 너무 팔팔해서 배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거든. 기억나니? 네. 그 녀석이 꼬리로 배바닥을 철썩철썩 때리며 날뛰던 거랑 그 바람에 배 가로장이 부러진 것 그리고 그 녀석을 몽둥이로 내리치던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두들 감은 젖은 낚싯줄 뭉치가 있던 뱃머리 쪽으로 저를 황급히 밀쳤던 거랑 거기서 배 전체가 요동치는 걸 느끼며 할아버지가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 녀석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소리를 듣던 것, 그리고 제 온몸에 달콤한 피 냄새가 퍼지던 것도 다 기억나요. 정말로 그게 기억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말해줘서 아는 거냐? 전 할아버지랑 처음 함께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기억나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두 눈에 신뢰와 애정을 가득 담고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서 오늘 한번 걸어보겠다만.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너한텐 따라야 할 부모가 있고 또 넌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정어를 잡아다드려도 되죠? 미끼고리 네 마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늘 쓰고 남은 게 아직 있어.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지. 제가 신선한 걸로 네 마리 구해다 드릴게요. 한 마리만 가져와. 노인은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희망과 자신감이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더욱 새롭게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두 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두 마리. 노인은 동의했다. 그런데 훔친 건 아니겠지? 사실 훔치기라도 했을 거예요.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라 자신이 언제 겸손하게 행동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방금 겸손하게 행동한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자존심이 손상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해류 상태라면 내일은 고기 잡기 좋은 날이 될 게다.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실 건가요? 소년은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뀔 때 들어올 생각이다. 날이 밝기 전에 나갈 거야. 저희 배 주인 아저씨한테도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자고 해보겠어요. 소년은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뭔가 진짜로 큰 놈을 낚았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이는 멀리 나가서 일하는 건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가 못 보는 뭔가를, 그러니까 고기를 노리는 새 같은 걸 봤다고 하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해볼래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쁘냐?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거참 이상하구나. 바다 거북잡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눈을 망치는 건 바로 그 거북잡이거든. 하지만 할아버진 모스키디아 해안에서 몇 년이나 거북잡이를 하셨어도 눈이 좋잖아요. 난 이상한 늙은이니까. 근데 할아버진 진짜 큰 고기를 잡을 만큼 아직도 힘이 충분하세요? 그럴 거다. 게다가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지. 이제 그만 저것들을 집으로 옮겨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가지고 정어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